45살 이모 씨 부부가 운영하던 광주의 한 편의점. 이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을 잘 따르던 전 직장 동료 27살 김모 씨 부부에게 일과 집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. 이 씨를 따라 나선 김 씨 부부는 하루 24시간 내내 12시간씩 번갈아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. 이제 최저시급도 안 주고 한 3천원, 4천원 걸로 그렇게 계산해보죠. 방 한 칸을 김 씨 부부에게 주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았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김 씨가 일을 나가면 김 씨의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. 적이라는 의미로서 생활했었습니다. 가족을 상대로 그러면 성폭행을 하고 그런가요?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또 김 씨 부부의 신분증과 서류 등으로 1,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5살 아들까지 상습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들의 범행은 해당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한 형사의 의심과 수사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. 경제적으로 애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한 가정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밖에 노출되기가 상당히 뭐 쉽지 않은 상태였고요. 경찰은 이 씨를 사기와 성폭행,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씨의 아내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